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2020학년도 2학기 체육 수업을 예상하고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체육교육에 관심이 많은 열정 기백쌤입니다. 이 영상은 체육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1학기 코로나 상황 속 체육교육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학기 체육 수업을 전망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학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최소 3분의 2 이상 또는 전면 등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부터 전국적인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다시 3분의 1 등교 또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결국 2학기의 체육 수업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학교에 오고 나머지 3, 4일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사들 앞에는 선택지가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온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따로 한다면 온라인에서는 집에서 할수 있는 활동을 준비해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 것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행평가가 고민인데요. 체육에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1학기에 몇개 영역 수행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강 영역 한 개만 했는데요. 그러면 2학기에 4개 영역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평가 영역 축소를 시켜줄 것인지 참 궁금한 시점입니다. 어쨌거나 오프라인 수업을 할때 거리두기, 비접촉과 같이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힘든 운동인가? 2번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인가? 3번 도구를 나눠 써야 하는 운동인가? 첫 번째 힘든 운동이라면 마스크를 쓰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해야겠죠? 운동장에서는 2m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이면 방역 지침에 위배되므로 되도록이면 접촉이 적은 운동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예 비접촉 운동인 줄넘기 같은 것을 하면 좋은데 경쟁 영역은 결국 어느 정도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접촉은 인정을 하고 수업을 할 것인지 아예 접촉 안 할지는 교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도구를 나눠 써야 하는 운동보다는 되도록이면 도구가 없거나 도구를 많이 돌려 쓰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도구를 돌려 쓴다면 학생들에게 활동 후손 씻기, 그리고 활동 중간 얼굴로 손 가지 않기를 강조하고 싶네요. 이제 다음으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번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따로 하다 보면 교육과정 연계가 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결국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2학기에는 가리라 생각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 이론과 지식을 전달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실제 활동을 하는 거죠. 1번은 거꾸로 교실의 형태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활동하기 전에 활동에 필요한 이론과 지식을 집에서 영상을 통해 배웁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 오프라인에서 실제 활동 시간인 ALTP가 늘어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는 이론을 하고 2차 시는 실기를 하는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2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실제 활동을 합니다. 즉, 집안에서도 할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글링, 스포츠 스태킹처럼 집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나면 학교에 왔을 때 자기 실력을 증명하면서 수행평가를 한다던가 친구들과 함께 시합을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업으로 표현 영역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교사가 제시한 영상을 보고 표현 영역의 움직임 요소나 표현 요소를 배우고 연습한 후에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표현 영역 프로젝트를 만들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기에 블렌디드 러닝을 했었는데요. 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블렌디드 수업 사례입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에서 1학기 때 양말공으로 표적 도전을 했었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말공을 만들어 가지고 협응성을 기르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총 9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던지고 받으면서 친해지는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따라서 연습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똑같은 활동을 학교에 와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원래 여기 보면 2, 3차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차시 동안 온라인상에서 하려고 했는데 한 차시만 집에서 하고 다음 차시는 학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한테 클래스팅으로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댓글로 자기가 과제 수행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프라인 수업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각자 이제 양말공을 가지고 왔죠. 교실에 가지고 와서 제가 제시한 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에 했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화요일날 오프라인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더 잘했어요. 10개 해야 돼, 10개. 네, 처음에 20개 했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잘 못해서 10개로 줄여서 지금 9단계까지 아이들이 각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은 9단계까지 먼저 통과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글링을 좀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개별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양말공을 해보고 똑같은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해봤는데요. 이랬더니 좋은 점이 있었어요. 뭐가 좋았냐면 온라인 수업만 하면은 학생들의 동기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수업이 한 3개월 정도 길어지면은 아이들의 동기가 되게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오프라인 수업에서 친구들과 실제로 해보면 동기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서 저 친구는 저 정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써있는 대로 자기 실력이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온라인 수업의 윤활유 역할을 오프라인 수업이 해주더라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기백반 체육교실 코로나 상황 속 체육 수업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결국 일주일에 두세 번 등교하는 것으로 간다면 블렌디드 러닝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수업도 온 오프라인이 연계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